하반기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하고 유럽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즉 지금 사이클 상으로도 모멘텀 상으로도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업종은 2차 전지예요. 분명히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좀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충분히 들어갈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갖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11월 달에 작성한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더 떨어져서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세 업종은 주가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주가도 그렇고 많이 못 올랐고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길게 보면 이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밀리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통의류, 철강비철, 정유, 화학, 운송. 얘네들은 실적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싸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렇게 갈 거예요. 주가가 실적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요. 반등해요. 떨어져요. 반등해요. 떨어져요. 반등해요. 그러니까 실적 사이클이 올라간 애들은 이렇게 갈 거예요. 반등했다가 조정받고 반등했다가 조정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나머지 좀 시클리컬이나 소재산업재 쪽들은 좀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전기전자, 2차전지 뭐 이런 업종들은 지금 확장 국면에서 호황기예요. 호황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2차전지는 여기 있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저는 한번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갔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는 막 올라왔다가 한번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동차는 여전히 싸요.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자동차는 조금 고민할 게 있는 게 전차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네. 걱정이 있는 거죠.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노랜딩이 좋아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노랜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의미로 노랜딩을 말했냐면 상반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괜찮은데 그래 상반기 노랜딩 근데 노랜딩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서 하반기 때는 하드랜딩이야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노랜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선 우와 노랜딩이래 라고 좋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하고 유럽 GDP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23년까지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IRA 법안에 좀 빗겨나 있거든요.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의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어서 저는 자동차는 좀 더 천천히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저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텐데 자동차는 조금 여유를 더 갖고 24년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주가는 다 바닥권에 있었어요. 근데 좀 올라오긴 했죠.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요 시클리컬. 만약에 소재 산업재 쪽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이런 업종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향후 시장 흐름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1분기 증시 흐름들이 좀 예고편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은 이렇게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진짜로 좋아지는 과정이 24년인데 24년에 코스피가 100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업종별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반도체, 화학, 반도체 압도적이죠. 네. 조선은 잘 모르겠어요. 흑자전환 기대감 너무 센 것 같고 자동차, IT 가전, 상사자본제, 소프트웨어, 은행이에요. 은행은 금리나 사이클로 들어가면 실적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내려놓고 본다면 이 업종들 중에서 1월, 2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반도체, 화학, 자동차, IT 가전,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1월 달 흐름들이 예고편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즉, 지금 사이클 상으로도 모멘텀 상으로도 가장 좋아 보이는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업종은 2차 전지예요. 여기 화학하고 IT 가전에 다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게 인터넷.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상사자본제에는 방산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사이클 보여드린 거, 아까 처음에 제가 업종별로 정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계속 똑같은 업종이 나오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 전기차, 인터넷, 방산, 신재생에너지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소수 업종들이 시장을 쫙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2021년 1월, 엄밀히 말하면 21년 1월 달에 IT나 이런 애들이 고점이 나왔으니까 1월 이후 2년 동안 어떤 흐름이었냐면 싸게 사더라도 반등만 하면 팔아야 되는 장이었어요. 아마 여기에 되게 익숙하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시장은 익숙함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익숙함에 익숙한 대로 투자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23년, 24년에는 좋은 업종, 올라가는 업종들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 모아가시고 지키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23년하고 24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네. 이런 순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팀장님 저 하나만 좀 네. 여쭤볼게요. 그 인터넷 플랫폼 네. 이게 그 주가가 바닥 대비는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여전히 50%도 안 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네네. 근데 이제 좀 성장성에 있어서도 좀 의심의 눈초리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좀 그쵸? 성장성이 좀 죽은 게 아니냐. 그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엄청난 고성장을 했었는데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성장을 하는데 이제는 성장 모멘텀이 뚝뚝 떨어져서 모멘텀 자체가 되게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주가는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가는 이미 50% 70% 빠졌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걱정들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되게 좋게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의 기대가 이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근데 성장의 기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주가는 여기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전 최소한 여기서 절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켜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최근 챗GPT라든지 뭐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을지 산업을 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좀 생존의 시대로 문제로 넘어갔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데 또 다른 탈출구, 새로운 산업 또는 해외 매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보시면은 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게 이걸 뚫고 올라갈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정상 궤도로 돌아와서 떨어졌던 것만큼의 반절 정도, 절반 정도는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그림들이 나올지는 새로운 산업 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또는 전저점 부근에서 무조건 사도 된다. 거긴 안 깰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고 네. 이제 해외 매출 네. 그리고 뭐 챗GPT라든지 새로운 산업들 또는 로봇 산업들 왜냐면은 어떤 기업은 상용화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로봇에 대한 산업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대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가격대까지 왔다.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가자. 새로운 산업, 해외 매출 비중 이 두 가지만 포인트로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이제 만약 지금 1억의 여윳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1억이 있다면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 아직은 안 살 것 같다. 이제 3월 지나고 하면서 코스피가 빠지면은 저는 그때부터 2,300선대, 2,400이 깨지면 그때부터 한 2천만 원 정도 살 것 같고요. 2,200이 깨지면 한 3천만 원 사고 2,200까지 깨서 2,100대로 가면은 저는 한 1억 중에 한 8천만 원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어떡하냐. 일단은 저는 채권 쪽에 좀 투자를 할까 하거든요. 채권 쪽도 안정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이 2,100을 깨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채권에 투자했던 것도 주식에 넣어서 그냥 100%로 채워볼까 생각 중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궁금해하시겠죠. 이경민 팀장이 말한 대로 2,200, 2,100까지 안 떨어지면 어떡하냐. 자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00선이 깨져 2,300선대로 들어오면 전 2천만 원을 살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2200이 깨지면 3천만 원 사서 5천만 원 만들겠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나머지 3천만 원, 8천만 원을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낮으면 무조건 살 거예요, 저는. 뭘로 채울 거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네. 인터넷,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근데 2차전지하고 전기차는 조금 타이밍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단은 8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이상을 저는 반도체하고 인터넷으로 일단은 채워놓고 2차전지하고 자동차는 좀 타이밍을 보고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 최근 많이 못 올라온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 쪽, 빅파마 걔네들을 조금 더 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조정 받을 때 바닥이 어디든 쭉 내려왔다 반등을 하든 이렇게 내려왔다 반등을 하든 저는 주식 비중을 최소한 80% 정도는 채우는 구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디테일하게 전략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를 증폭시켰다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또는 포모라 그러죠. 그런 공포를 유발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좀 흘러내리는 것 같다가 좀 종을 잡을 수 없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좀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충분히 들어갈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를 갖고 냉정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좀 더 싼 가격에 좀 더 좋은 가격에 많이 사셔서 수익을 7, 8월 여름에는 여름휴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낸 걸 가지고 투자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두들 힘내시고 조금만 천천히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조정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은 3월 FOMC나 네. 또 환율 그리고 네. 뭐 금리 인상의 여부 네. 그리고 이익 추정치 네. 이런 것들 등등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고려하시면서 네. 그 순간순간 의사결정하시는데 네. 업데이트 하시면서 도움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